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순종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생성된다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만 잘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정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어, 불순종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정부가 조금 치우쳤다, 이래 싶으면, 어, 거기에는 조금 지혜롭게 또 따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렇게 한번또 겪어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지혜롭게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또 따라오고 순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여기 예배 드리는 거를 기피 하지 마시고, 어 어떻게 어때 밥 먹으러 가는 걸좀 기피하시고. 내일, 내일 저도 사실 지금 505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에요. 어, 사실 나 축구하러 가는 거 이걸 기피해야 되고 그래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여뭐 마스크 쓰고 서로 떨져가지고 앉아있고 가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바로 손을 씻으세요, 전부. 오늘 또 내가 저기 임직식 갔다 와가지고 저 추대식 거기 갔다 와가지고 순서 맞다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또 밥을 안 먹고 기 눈치 보여가지고 또 밥을 먹고 가 집에 열심히 내가 씻었어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어, 다행히 우리 아내는 지금 일단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형님 응? 그래 조심해야 된다. 네가 걸러놓으면 끝이다. <웃음> 그러더라고. <laughs> 미국발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유가 이유가 미국발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웃겼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의 뜻을 따라서 가보세요. 주의 뜻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집에 이제 그 둘째 형, 첫째, 어큰 형하고 둘째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순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차량을 이렇게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문제, 그 단순한 순종이 안 되는 그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큰 형님은 순종이 왜안 되냐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돌 둘째 형님은, 아이, 이 이유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화만 내면 어떻게 하죠 화내는 방식 때문에, 네,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그렇잖아요. 어, 그, 남자가 아무리 말이 맞아도, 막, 성질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맞는 소리 해놓고 틀린 소리 한것 같아. 꼭안 그래? 나만 그랬나? 우리 집은 항상 그러더라고. 분명히 내가 맞는 소리를 했는데큰 소리 친것 때문에 결국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이게 방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안 맞아가지고 저번에는 어? 그냥 그저저 그. 저, 저, 어, 그 다른 사정과 환경이 있는 핑계를 대가지고 큰 형님이 저 밑에 태안 가서 그래서 그쪽에 그 양탄구 가는 태안 아니고 어디 어디고 그 양탄구 커피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가 가지고 그냥 형님 급하게 이제 내가 그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마음속에 아이 골이 깊다. 지금은 서로 안부딪히는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판단해가 했고, 이제 6일, 5번에 22일, 음력이에요, 10월. 그래가지고 오늘이에요, 오늘. 둘째 형님 이제 생신인데, 어, 또 형님이 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이제 기,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어, 형님이 하려고 하더라. 형님이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하지 마라 이래더라고 하지 말고 <laughs> 내가 중간에서 내가 애먹어요 이게 <laughs> 그래 그냥 돈으로만 해요 돈으로 <웃음> 이래더라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러는 거를 형님 큰 형님이 지금 저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둘째 형님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 애들은 또 어, 제가 또 이렇게, 둘째 형님 또 훌륭한 둘째 아버지시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또 예정이가 문자 보내고, 또 성민이도 문자 보내고, 축하 문자 보내 이랬더니, 올막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축하했던 그 사진 왜안 보내주냐. 난 사진 또 관심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찍을 때는, 해 찍지 마, 찍지 마, 늘 그래 놓고. <laughs>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쫙 보내줬지. <laughs> 그래,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행복했어요, 마음이. 자,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나도, 나도 그냥 안 하고, 여보,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일까, 좋은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가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 순종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녀 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이동성애나 이런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 요이 사랑 사랑하니까 뭐 쩐다 그래고 저 쩐다 그래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김영수 건사님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에, 연애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어 결혼을 해 가지고 막 그래 한거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누구 맞춰주면 어이 뭐 대충 맞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 왔는데 잘 살았잖아. 맞죠? 아니, 나 옛날 어른, 진짜 어른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얼어서 막쩍 지어놨거든. 뭐 그냥 해놓옛놓 그... 뭐, 이, 것도 없어요. 그 뭐, 사랑이고 뭐가 없어. 그냥 짝지어 주면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선조들의 후,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 거기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가가지고, 남자들만 모아놓고, 한 2년만 저들끼리 있게 해놔봐. 전부 남자들끼리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막 감정이 이상해가지고 막 진짜 이상하게 그래진다니까 신기하다니까 신기하다니까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구분을 할줄 알아요 뭔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를 구분할 줄 알고 그게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도요. 이상하게 회사 가거나, 막 이래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누가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그 사랑의 감정이 싹 든다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랑이라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래, 라고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을 해주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 원리, 원칙.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응? 바람피우는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사실 가정 깨뜨리기 싫거든 그런데도 그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 그러다가 걸리고 나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응?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 원칙에 맞춰서 한번, 어, 이게 막 자유라고 막 망치로 쓸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물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맞게 될때 이게 참 이것으로 가치가 있고, 뭔가 이, 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도 아무나 막 살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 십계명 안에서 진짜 자유하거든.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람이 참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 순종은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어, 오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에서 어,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힘써 그리스도를 자꾸 전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 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어떤 그 저번에 거기 올때 제가 그 이야기 김이야씨 딸이 오면서 이렇게 꽃을 한 송이 이렇게 가져와서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뭐 별거 아니고 뭐또뭐 어? 뭐 남자가 뭐 꽃을 받냐 이렇게 또 이러면 또 남녀 차별 문소리 할라 이 또. 저그 <laughs> 그래. 그래 하여튼 나는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은 없는데 없는데 이렇게 주니까 아, 예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부모가 가르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가르치고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기 혼자 그냥 알아서 다 깨우치고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계속해서 전수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다른 데서 그냥 막 배워오면 안 돼요.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실은 잘 가르쳐야 돼요. 예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적 그들이 믿지 않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말씀 듣다가 아니면 부모에게 아니면 친척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친구에게 복음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15절 이야기하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바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그 진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정확한 말씀이 있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셔서 유대 땅에 사셨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18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어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어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말씀을 받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건 매우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려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말해 드릴까요? 이유는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죄하면 음란한 일, 도적질, 거짓말, 싸운 일, 시기한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사실 아담이 지은 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사과 따먹는 게뭐 죄예요? 사과는 아니지 과일 따먹는 게뭐 죄예요? 그런데 그 선한 과는 먹지 마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맞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저렇게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딱 어느 날 타와야 돼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떨 때 굉장히 막 이게 주의 뜻인지 저게 주의 뜻인지 막 헷갈리면서, 아, 하나님, 뭐가 주의 뜻인지 내가 직장을, 이 직장을 가라는지 말라는지 사실 그런 게 제일 헷갈리잖아요. 네? 이번에 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데 주의 뜻만 알면 내가 확실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니누의 그, 저, 어? 어, 요나 같은 경우에 도 주의 뜻을 확실히 저렇게 알아놓고 어떻게 갈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항상 뭐해라, <laughs>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뜻 맞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인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말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난 분명히 순종할 거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중에서 하나는 뜻이 이거면 좋겠, 뭔지 확실히 알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될 때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나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집을 내가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다시 써요? 니누에, 설마 니누에, 니누에 일본인데, 그럴리가 없나? 내가 얼마나 니누에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다시수도다 하나의 뜻이 있지.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굳고, 완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순종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거짓 진리에 속는 겁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다고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삶은 무섭고 좌절이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서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던 아이가 커가면서, 커가면서 배운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또 많이 성장해요, 덜 성장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안 듣잖아요. 그 아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제가 늘몇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권사님 그러더라고. 손주 내가 영상으로만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하니까, 에이거, 직접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 보들보들한 살과 어떤 그 하, 우리 마누라는 그걸 만지고 왔잖아요. 나는 그걸 못 만져. 그걸 김선명 집사님 감도 안 오죠? 와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어 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이제 이해가 좀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좀 되니까 그런가 보다 야 정말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 진짜 그런 생각이 이 <laughs>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뭐 그냥 어? 예정아 그냥 우리 조라 내가 한번 잘 키워볼게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의 반전의 한마디 그런 놈이 중학교만 지나기 시작하면 비기가 싫어진다. 세상에 그보다 비기 싫은 놈이 없다. 진짜래요 그거. 그만큼 키워본 뭐 김명숙 권사님은 저말안 듣기 시작하면 이게 말안 듣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순종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이쁘대 계속 이쁜데. 말한되이지 주장하기 시작하고 지 마음대로 막 게임만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비기 싫으시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를 씁니까? 애처로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정말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순종하며 사느니, 차라리 주,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죠. 나사로 동생을 보내서, 어? 나사로를 동생에게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오면 자기 형제들이 다 구원받지 않겠냐? 응? 그러니, 어, 이 그... 좀 보내 달라고 제발 좀 보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사로가 죽으면 어? 죽다 살았나 보다. 이래 생각하지. 사람이요, 진짜 무섭고 이 마귀가 속이는 게 굉장해요. 어?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어, 죽은 사람이 와서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든지 누가 뭐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도 행복과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은 감사로 표출될 것이고,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현재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설거만 듣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어느 작자 이상의 시인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랜 일에 줄이고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는 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한번 시험 쳐 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리뽀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수 있고, 알수 있는 참고서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바딜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세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 의미가 있는 게 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과 실제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따지고 이론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을 우시게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셔, 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 있지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라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너에게 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종일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도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어요. 다윗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달랐어요. 그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을 꺾고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스일드 챔버스라는 어,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다면 한다면 우리는 큰 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성취하고 잘했느냐,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저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속해 가지고 있는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왜? 중심이 바르면, 중심이 바르면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님께 순종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순종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늘 순종하려고 하면서 무언가 주님과 나 사이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참을 수가 없는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한참 울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울고 난 뒤에 제 마음의 그 애통함이 무엇 때문인가 궁금했어요. 주님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봤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직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정직해야 돼. 정직하면요. 제가 사실은 뭐, 뭐 집에서 애한테도 큰소리 치거나, 애한테도 막, 야, 이 새끼, 너 이거 왜 이걸 못하냐, 못하냐. 그러면서 큰 소리 씩건 치는데, 사실 정직하면 나도 못 하는 거 있어요. <laughs> 참, 그게 싹 생각나. 아, 주여네 나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들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뭐, 그렇다고 막, 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 좀, 어, 게을르고 막 그런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내가 참잘안 되는 게 있어요. 나부터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 보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에 내 삶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을 가지고 응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순종한다면서 제 마음은 부흥에 있으니까 야, 왜 아직 안 되지?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렇게 목회를 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순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야 할 목적은 오직 순종 그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그때, 그때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또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때 판단하면서 그때, 그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것이 다예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각자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순종이 있을까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흥은 그다음에 부흥이 부흥이 오면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 거예요.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그거 다 주님께 맡겼어요. 온전히 순종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참 순종 후에 오는아 내가 잘 순종했구나. 요번에 내가 말씀을 잘 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줘요. 사람을 행복감을 주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순종하여 사업 성공, 자녀 축복, 육신 건강의 목적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함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디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주 따라갈 가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있는가?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말씀 가운데 당당히 맞설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만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그러면 살게 됩니다. 순종을 잘하면 가정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교회도 일터도 다 살려내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순종만 하는 삶을 잘 살아내서, 여러분 자신 나도 행복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직장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